오늘 드디어 마지막이고요. 그동안의 맥스컴 강의는 전부 우리 동영상으로 녹화해놨기 때문에 FT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운, 지지난주죠? 우리 뭐 배웠죠? 예고편 만들기 배웠거든요. 예고편 만들어 보신 분? 쉽죠? 예, 쉬운데 단점이 있어요. 그 iMovie의 예고편 만들기, 그러니까 iMovie 2011부터 들어갔는데 예고편을 쉽게 뚝딱 만들 수 있는데 단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뭐냐? 1번. 자막을 내 맘대로 못 넣어요. 거기 있는 대로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 2번. BGM을 내 맘대로 못 바꿔요. 네, 자막도 내 맘대로 넣고 싶은 데서 못 넣고 BGM도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세 번째. 실제 우리가 그 iMovie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들 때요. 중간중간에 스틸컷이라고 하는 우리 이미지들 있죠? 이미지를 넣어서 많이 만드는데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 예고편 만들기 기능에서는 반드시 동영상만 잘라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동영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저런 거예요. 증명사진을 멋있게 쫙 찍었는데 이 슬라이드쇼를 보여주고 싶은데 스틸컷은 안 들어가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기존 방법대로 만드는 걸 해봐야 되는데 그게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동영상을 넣는 것, 사진 넣기, BGM 선택하기, 화면 전환, 그 다음에 지구본 넣기, 자막 넣기 이런 것도 해볼 거고요. 지구본은 뭐냐면은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건 인디애나 존스 혹시 보셨어요? 그러면 유럽에서 저렇게 막 삐용 날아가죠? 그게 그 효과가 있어요. 그 있으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샘플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뚝딱 만들어 본 샘플이에요. 샘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이? 죄송합니다. 가끔 죽어요. 이거. 이게 지구본이고요. 자, 밑에 자막 나오죠? 이것도 자막. 이거는 화면 전환, 앨범 효과 화면 전환이에요. 이거는 스틸컷을 넣고 자막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밑에, 이것도 자막인데, 예, 조금 다른 자막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당에 계신 분들을 가지고 슬라이드쇼를 만들어 봤더니 이게 참 이렇게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팀원들을 바꿔서 이제 연예인으로 투입시켰습니다. 예. 훨씬 좋아지죠, 분위기가? 예. 뭐, 다르죠, 분위기가? 예. 오, 달라요. 예. 그래서 왜 훌륭한 사람, 이렇게 연예인들을 넣었는지 이제 알 거예요. 하다못해 치킨도 다 연예인들이 광고하잖아요. 자막이 있다가 자막이 없으니까 어때요? 조금 답답하죠. 누군지 모르겠죠. 뭐 이런 것들. 자막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다시 이제 또 다시 예, 진짜 분당 팀원으로 돌아와야죠. 예. 뭐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똑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영화 끝나면 올라오는 걸 크레딧이라고 하죠. 이것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0분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10초만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들을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배울 게 좀 많죠? 자, 이제 iMovie를 화면에 띄우시고 지금 보는 게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게 지금 그 편집 화면들이에요. 예. 자, 보관함으로 다시 가서 자, 이제 밑에 사진, 이 동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동영상 준비 안 되신 분, 예, 옆에 짝꿍한테 물어보셔서 빨리 동영상을 밑에 준비하세요. 적당하게 하나 만들어서 옆에 짝꿍이 도와줄 거예요. 보니까 고수야, 옆에 짝꿍. 자, 그 동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할 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요 더하기 보이세요? 여기 더하기. 커맨드 N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더하기를 꼭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지난주에 오신 분도 익숙하죠, 이 화면? 예, 여기서 아래쪽을 선택하면 예고편이고
위를 선택하면 테마인 겁니다. 테마를 선택하면은 화면 전환, 자막 넣는 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거는 사진 앨범이라는 테마입니다. 인트로가 아까 보셨던 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조금 특이한 게 좋아해가지고 다른 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못 따라가요, 교육을. 다른 걸 선택하면은 모양이 다르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져서 괴로울 거예요. 다른 거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사진 앨범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름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이름은 뭐 적당하게 하나 골라보세요. 저는 분당 출동이라고 하나 줬어요. 그다음에 영상비는 뭐 16대 9랑 4대 3 있는데 요즘 집에 있는 TV 다 16대 9죠? 그죠? 집에 있는 TV가 다 16대 9이기 때문에 16대 9에 30프레임 NTSC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자동으로 영상 효과 및 제목 추가를 체크해 놓으시면 입력만 하면 바로 영상 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딱 돼요. 그래서 생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넣을 영상들은 지난주에 준비했던 것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아래쪽은 우리가 작업할 원본 소스들, 그다음에 이 영역은 우리가 편집하는 영역, 그리고 이 영역은 편집된 걸 미리 보는 영역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끌어서 시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시간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돼요? 네. 시간이 선택되면 이 노란색 중앙으로 오면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이걸 드래그해서 놓치면 안 돼요. 손 떨면 안 돼. 여기까지 끝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떨구는 겁니다. 노란 박스가 안 나오는 거는 노란 박스요? 예. 네. 짝꿍이 훌륭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몇 개를 한 5개 정도를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화면 보세요. 제가 두 개를 넣었거든요. 두 개를 넣었어요. 두 개를 넣으면 첫 번째 거는 인트로가 돼요. 자동으로. 오른쪽 미리 보기 한번 보세요. 두 개를 넣으면 첫 번째 클립은 자동으로 시작 인트로가 되고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 클립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넣어도 되고 뒤에다 넣어도 되고 일단 샘플들이 있으니까 적당히 넣어볼까요? 자, 적당히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샘플들을 몇개 넣는 거예요. 어떤 걸 빼고 싶으면요? 좋은 질문이에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돼요. 지워지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샘플 클립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몇개 더. 보통 이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빠른 편집에 익숙해져 있어서 한 장면이 5초 이상 나오면은 지겨워하는 걸 느껴요. 보통 한 3초, 4초 단위로 잘라서 편집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들 더 넣는 거죠. 화면을 잠깐 보시면 그냥 이 원하는 영역을 갖다 놓으면은 여기 장면 전환 효과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 장면 전환 효과는 우리가 선택한 테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앨범을 선택했기 때문에 앨범에 맞는 장면 전환 효과가 들어가죠.
자, 첫 번째는 타이틀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은 감독 누구누구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들어가요? 감독 이름?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죠? 예, 아마 현재 로그인한 계정 사용자 이름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자, 안 들어가는 분. 난 자라고 예? 자라고 나와. 감독 자. 자. 이거 근데 뭔가 타이틀인 것 같아. 타이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감그예 그, 아, 저런 식으로 감독 이름이 이상하게 나오는 분은 그 노트북 사용자가 좀 네. 누구냐에 따라서 이상하게 나오세요. 자라고 로그인 하셨나요? 그건 아닌가요? 네. 여기서 잠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밑에 동영상, 우리가 사용할 동영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갖다 넣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밑에 주황색 줄이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동영상이 많아지면 내가 어디를 쓰고 있는지 어디를 안 쓰고 있는지 막 몰라가지고 또 쓰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주황색 줄이 이 부분을 내가 지금 화면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그 테마 선택하고 동영상 클립을 몇 개 넣은 거 말고는 없죠? 그럼 자동으로 중간에 장면 전환 효과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은 제 거는 27초간 이렇게 시간이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 시간 더하기 내가 선택한 클립 시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시간이 딱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한 6, 7개 정도의 클립을 넣어가지고 30초 내외의 동영상을 하나 지금 만들어 보세요. 잠시 뒤에 자막 넣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잘 돼요? 네. 잘 돼요? 네. 아, 하셨어요? 네. 넣고 있는데 뭐요? 아까 이게 처음 거랑 끝에 건데 예. 네. 지금 다 이게 처음 거 끝에 건데 잠깐만요. 아니요. 계속 뒤로 이렇게 가면서 걔가 끝에 걸로 어느 게 끝이에요? 이거 중에 어느 게 끝이에요? 원래 끝에 건 얘였는데 얘가 순서가 변동해서 예? 지워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네. 여기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지워버렸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뒤에 놓으면 되지. 뭐가 문제지? 안 되지. 됐죠? 네, 손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0초 정도로 준비됐어요? 네, 대강 됐어요. 네, 대강 됐죠? 자, 그 다음 보면 첫 번째 클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 선택한 프로젝트 이름, 분당 출동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싫다. 나 분당 출동 말고 딴 거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시간을 바꾸는구나. 이거는. 자, 이 분당 출동과 감독 이름을 바꾸려면요. 이렇게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얘가 선택된 상황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칸이 수정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감독 이름도 얘를 이 자막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가서 아마 이렇게 성과 이름이 뒤로 나올걸요. 이거를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감독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걸 누르면 이 컷만 얘가 재생을 해줘요. 4.3초만 이 위에 걸 누르면 자
이걸 누르고 얘를 누르면 그 컷만 재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이 타이틀하고 마지막에 감독 이름을 원하시면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게 바꿀 수 있고. 자, 이제 자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막. 자, 실제 우리가 이 iMovie에서 쓰는 기능이 몇 가지 안 돼요. 자막, 화면 전환, 음악,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게 요겁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다섯 개 버튼이 모든 기능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자막을 넣으려면 T자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화면이 약간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에서 본 것들하고 비슷한 애들이 밑에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은 여기 요거 있네. 밑에서 3분의 1, 밑에서 3분의 1이라는 걸 갖다가 보세요. 선택한 다음에 끌어서 내가 원하는 클립 위에 떨구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자, 클립을 일부만 선택하면은 보세요. 파란색이 얼만큼 선택이 됐어요? 뒤쪽에만 시간이 들어가고 가운데다 놓으면 파란색이 전부 선택이 됐죠? 이럴 때는, 자, 요게 시간이 전부가 3초 동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뒤쪽만 선택된 상태에서 떨구면은 뒤에 1초 정도만 나오고, 이렇게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떨구면 요 클립의 길이만큼 자막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 텍스트를 갖다가 클릭하고 적당히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뭐가 좋을까? 조금 내려보면은 밑에 종이라는 애가 있네요. 종이를 선택해서 시몬 대리 위에, 이렇게 하면 뒤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전체를 선택하고 놓으면 오른쪽에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떨구면은 요 클립의 시간에 맞춰서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막 시간을 선택하려면 자막을 선택하면 노란색이 되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항상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5초보다 줄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5초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5초라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이 바뀐 다음에도 앞에 자막이 나오는 거는 매끄럽지 않은 편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막은 현재 컷보다 짧게 보여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자막을 넣고 나서 자막을 넣은 부분만 미리 보기가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완료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클립마다 자막을 하나씩 넣어보세요. 두세 개씩 넣어보세요. 저도 넣어볼게요. 자, 자막 넣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하면 말씀해 주세요. 자막이 이상해. 그리고 이 iMovie를 편집할 때는 가능하면 화면이 큰 게 좋아요. 해보니까. 예, 가능하면 화면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동영상 편집은.
왜요? 조금 네? 뭐가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가 힘들어서. 아,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떨고 가다가 엉뚱한데 떨어뜨리죠.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 기술이 아, 아니라. 이거는 하고서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끝나려고 이러고 갔어요. 아. 아, 얘 꾹 눌러서 이걸 이렇게 갔다고요? 아, 그럼 당연히 떨고죠.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거는 쉽죠? 됐죠? 자막 넣어봤죠? 자, 자막을 넣었으면 우리가 재밌는 걸 또 해봐야 되는데, 자, 지구본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지구본을 넣어서 좀 멀리 여행을 가는 느낌으로, 만약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여행 갔다 오면은 지구본 넣어가지고 여행 하이라이트 동영상 만드시면 돼요. 지구본은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지구본을 꾹 누르면 지구의 모양들이 나옵니다. 싼 거 있고 비싼 거 있는데, 그 교육용은 좀 싸고요. 좀 비싸 보이는 게 구시대풍 지구본하고 블루마블 지구본 좀 비싸요. 그래서 블루마블 지구본을 꾹 눌러서 제일 앞에 두 번째 할게요. 타이틀 나오고 두 번째. 첫 번째 다음 사이에 넣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이런 게 나와요. 실행시간, 비디오 효과, 시작, 종료. 자, 지구본이 나오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촬영 왔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입니다. 그래서 종료 위치를 클릭을 하고, 종료 위치 아무거나 아마 파리가 나오나요, 여러분도? 종료 위치 선택하면? 예,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고. 자, 우리가 촬영을 가는 게 서울이잖아요, 서울. 분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돼요. 요거를 누르면 종료 위치가 서울 특별시가 됩니다. 그럼 파리에서 서울로 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서울에서 파리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종료가 서울이 돼야 돼요. 여기에 분당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 각 나라의 공항 위주로 되어 있어요. 분당에는 서울공항이 있는데. 그래서 파리에서 서울로 오고, 뭐 경로 라인, 도시 보기. 자, 확대를 하면은 지금 지구본 모양이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나오는데, 여기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지역이 보이게.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는 지구본이 보이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옵션 중에 구름 보기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은 여기 구름들이 나와요. 별거 아닌데 구름 보기 하면 구름들이 나와요. 좀 리얼하죠, 조금 더. 그래서 재밌는 거, 파리에서 서울까지 8,972km네요. 이게 경로까지도 나오고요.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이제 여기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뿅 이렇게 뿅 들어갔습니다. 자, 지구본을 하나 넣어보세요. 뿅뿅. 네, 이렇게 지구본을 하나 넣어보세요. 자막이 아주 재밌죠. 네. 지구본을 하나씩 넣어보세요. 저 지구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구본을 렌더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넣었는데 완전 고생하면서 넣었어요, 옛날에는. 3D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구본 다 넣으셨어요? 쉽죠? 다 넣으셨네. 그럼 자, 지구본 들어갔으면은, 자, 여기서 지구본을 넣었는데 하나 좀 이렇게 뭐 허전한 거 없어요? 예? 네? 그렇죠. 예. 지구본을 넣었는데 음악이 없으니까 허전해. 그러면 더빙을 해야 돼요. 슈우 이렇게 더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음악을 넣겠습니다. 자, 여기 음악은 여기
보이시죠?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음악들이 여러 개 나와요. 자, 저는 아일라이프 사운드 효과의 배경음을 선택했어요. 아일라이프 사운드 효과의 배경음. 만약에 잘 만약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아이튠즈나 여기 있다면은 그걸 넣어도 되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같이 똑같이 깔려 있는 게 아이라이프 사운드 효과의 배경음이니까 여기서 적당한 걸 하나 넣을 겁니다. 미리 듣기 가능해요. 음악들이 무슨 이거 좋대요. 예, 피치 코블러인가? 이거 괜찮네요. 빨리 사진 찍으러 가는 느낌이잖아요. 자, 요거를 피치 코블러를 클릭을 해서 자, 잘 보세요. 이리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면 전체가 다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 말은 뭐냐? 이거 전체가 BGM으로 깔린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나오는 상태에서는 계속 깔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떨구면 그 다음에 이제 BGM이 깔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면이 바뀌었어요. 초록색으로.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화면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자, 들어볼까요? 좀 느낌 있죠? 이제 막? 예. 막 빨리빨리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 느낌? 예. 왠지 막 급해. 예. 이렇게 BGM을 넣어보세요. 나는 느린 게 좋다라고 하면 느린 거 넣으셔도 돼요. 비지엠 다 넣으셨어요? 비지엠 못 넣으신 분. 네, 어우, 잘하시네요. 자, 이제 자, 동영상을 보면은 분당으로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분당 가서 열심히 분당 사진 찍으러 가서 사진을 찍었겠죠. 그럼 사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나눠드린 연예인 얼굴 사진 준비하세요. 자, 연예인 얼굴 사진이 있는 폴더를 준비하세요. 준비하셨어요? 찾으셨어요? 자기 연예인 얼굴 사진 폴더? 오늘 처음 오신 분? 없죠? 예, 개인 사진 넣어도 돼요.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놓고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할까? 자 어떻게 할까? 자 넣을 사진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 사진을 선택해서 사진을 떨구면 되겠죠. 이렇게 끌어다가 화면을 잘 보시면 적당한 곳에 떨구겠습니다. 짠! 그러면 화면에 9장의 스틸 사진을 추가하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자, 재밌는 거. BGM이 자동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BGM이 아까 우리가 조금만 있을 때는 그만큼만 재생하고 그다음에 더 늘어나면은 더 많이 재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화면 잠깐 보세요. 자, 사진이, 스틸 사진이 9장이 들어갔는데, 스틸 사진에 화면 전환 효과가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이게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굉장히 편하죠? 만약에 이거를 100장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장 넣으면 100장을 다 알아서 테마에 맞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미정대님, 지난번에 이거 아니라고 완전 눈물, 예, 화면도 뭐 그냥 뭐 그렇게 썩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고생 열심히 하셨어요. 키노트로 작업하셨어요, 혼자. 이걸 모르셨을 때 자,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각자 사진에다가 다는 아니고 적당한 자막을 하나씩 넣어줘 보세요. 자막 넣는 방법은 아까 배웠죠? T자를 누르고 적당한 거를 선택해서 자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었던 배경음을 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넣었던 배경음이요? 잠깐만요.
자, 배경음을 넣었는데 배경음이 싫어. 배경을 빼고 싶어. 그러면요. 자, 우리가 편집할 때는 이렇게 요 각각의 비디오 클립들을 선택하잖아요. 초록색 영역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초록색 영역이 노랗게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딜리트 누르면 돼요. 사진이 안 들어가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넣으시면 되고 안 들어가는 건 제가 봐드릴게요. 사진 들어가는 분. 네, 들어가죠? 사진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진이 아니라 딴걸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개를 선택해 볼게요. 사진을 동영상 위에 놓는 게 아니라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의 틈에 놓는 거예요. 사진을 동영상 위에 떨구는 게 아니라 동영상 옆에 틈에 떨구는 겁니다. 이런 데다가 그렇게 두라고요? 예. 하나는 아니고요. 원하는 개수만큼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 사진 어디 있어요? 잘못 이거죠? 봤는데. 네. 얘를 끌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됐을 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러면 그 사이에 장면 전환 효과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사진 다 들어가고 장면 전환 효과도 들어갔나요? 그런데 아주 가끔 저런 경우가 있어요. 이상해, 나는 여기 있는 이 장면 효과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할 때는 그 장면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나사 모양을 누르면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다른 방법은 여기 장면 전환 목록에 가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끌어다가 그 위에 딱 떨구면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다 넣어줬는데 이제부터 사용자가 아, 이분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하시네. 그러면 자동으로 다 꺼버려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다? 여러분 직접 하시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예. 이게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줘요. 못 바꿔, 이게 아니라 바꾸시는데 이제부터 직접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저는 취소할래요. 그냥 해주는 대로 할래요, 저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한 번씩 넣어서 장면 전환 효과. 그리고 얘가요, 멍청하지 않고요. 웬만하면 센스 있게 넣어줘요. 예. 바보같이 뭐 엉뚱한 거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겨울만 하면 이렇게 화려한 거 넣어주고. 그러다가 두세 번, 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알아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우리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지겨울만 하면은 재밌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마 한 1분 이짝저짝의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자, 모든 드라마나 프로그램이나 뭐 영상이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아까 그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 크레딧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두 개를 넣으면 제일 앞에 타이틀, 제일 뒤에 감독 표시인데 감독 표시 끝나고 나서 크레딧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크레딧은 어디 있냐? 걔 역시 자막에 있어요. 자막을 선택하고 나서 조금 내리면 스크롤 크레딧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참고로 각각의 그 자막 위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은 걔가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보기가 돼요. 스크롤 크레딧을 선택을 해서 제가 맨 뒤에 놔볼게요. 여기. 스크롤 크레딧을 맨 뒤에 놓으면 이제 뭐다 했으니까. 자, 스크롤 크레딧 하면은 뒤에 배경을 뭘로 할지 물어봐요. 우리는 있어 보여야 되니까, 오가닉. 오가닉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기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바꿔서.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뭐 여기 있는 애들 서체를 바꾸고 싶으면 서체 보기를 하면 서체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완료를 눌렀을 때 자, 여기 기본적으로 3.5초만 돼 있어요. 3.5초. 그 말은 이게 겁나게 빨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3.5초가 얼만큼인지? 음악처럼 빨리 겁나게 올라가는데 그럴 때는요, 요 자막의 시간을 좀 길게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12초 정도? 완료를 누르시면 네? 확인 누르시면 돼요. 예, 끔으로. 제 노트북 이상해졌어요. 됐다. 밑에 있는 얘를 시간을 길게 주고 얘도 시간을 길게 주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음악도 딱 맞네.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 보세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네. 아, 음악이 정말 끝까지 안 갔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딱 1분 39초까지만 그 음악이 1분 39초까지. 아, 그러면 더 긴 음악을 한번 넣어볼까요? 얘를 다시 반복 효과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저보다 짧으신 데까지 한 발은 맞거든요. 그래요? 1분 39초. 제 거 1분 25초. 1분 25초짜리 노래인가 봐. 아니면 다른 방법은요. 얘네들을 보세요. 3.7초잖아. 이거를 3초씩 이렇게 줄여요. 조금씩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스크롤 크레딧까지 넣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공유, 동영상 보내기, 적당한 화질을 선택해서 HD 보내기 하면은 몇 분 걸릴 거예요. 자, 지금 재생 시간이 1분 25초짜리 동영상을 720 프로그레시브 HD로 내보내려면은 몇 분이나 걸릴까요? 10분 정도?